기독 예술인들이 모여 십자가를 향한 자기 고백을 담은 빵의 예술, 영혼의 예술전이 서울 종로구 피아룩스 갤러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회화, 사진, 입체 설치 등 각기 다른 장르의 예술로 활동하는 9명의 작가가 참여해 자신의 삶 속에 내재된 십자가의 신앙을 작품으로 나타냈습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린 강지웅 작가의 셀베이션 디자이어, 자신의 성경적 가치관을 사진에 담아 작품화한 최영환 작가의 볼은 어게인, 천희의 바느질로 기독교적 예술 정신을 나타낸 하민수 작가의 세상과 마주서다 등총 2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미술사학 박사 심상용 교수는 십자가야말로 2000년 역사 내내 영혼과 육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사유와 소통, 공감과 나눔의 용광로였다며 다른 존재, 역사, 문명의 가능성은 십자가 위에서 준비될 수 있다고 전시 의의를 밝혔습니다. 빵의 예술, 영혼의 예술전은 오는 11월 5일까지 서울 종로구 피아룩스 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